저희 있는 양가가 제사나 차례가 없어요. 그래서 예전에 친정에서 제사나 차례를 지냈을 때는 황태가 항상 있어가지고 이거 얻어와서 막 이것저것 잘 해먹었는데 이제 안 하니까 어느 날 아쉬운 거예요.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이런 아쉬움을 알고 가끔씩 이렇게 황태를 손질해서 주세요. 그러면은 이제 이 황태로 황태구이도 해먹고 황태국도 해먹고 되게 다양하게 해먹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바로 요 황태구이, 황태구이거든요.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. 그리고 그 특유의 누린 비린내? 누린내? 이것도 안 나거든요. 제가 정말 이거는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레시피 중 하나인데요. 저희 신랑이나 저희 은이 안주로도 좋고 밥반찬으로도 너무 좋아요. 정말 부드럽고 퐁신하고 그 약간 달짝지근하고 짭조름한 양념이 너무 잘 어울려요. 진짜 강추하는 레시피고 다들 꼭 한번 해보셨음 하는 그런 레시피예요.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